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풀스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연습 방법은 양쪽 발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식상하죠?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렇게 발을 모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하고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백스윙, 스윙.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너무 요즘 많은 골퍼분들이 바디턴이라는 거에 많이 심취해 계세요. 그래서 팔을 휘두르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골프 스윙은 팔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팔만이 아니라 팔도 사용을 해야 돼요. 물론 백스윙에서 내 몸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팔의 진행이 잘 이루어진다. 틀린 말 아니에요. 몸을 잘 사용하면 팔의 궤도가 잘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을 던질 때도 왼쪽 발의 하체, 이 진행의 에너지를 만들었다면 그거에 더불어서 어깨, 팔, 손목, 손가락 힘을 써야죠. 골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신 운동이에요. 오직 바디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습은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모두 막론하고 꼭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하고 여기에서 팔이 있다면 몸만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막 볼이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가 찍혀 맞고 막 난사가 나요. 싱크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 느낌이죠. 하나 이런 식으로 힘은 엄청 쓰는 것 같은데 너무 따로 노는 거예요. 하체를 리드하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하체를 썼습니다. 근데 팔과 몸의 싱크가 전혀 안 맞는 거죠. 한 번에 발을 모아서 스윙을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작게 하면서 서서히 크게 해주는 거죠. 자, 발폭을 모았죠? 공은 센터에 놓을게요. 그리고 허리 높이에서 허리 높이까지 쳐볼게요. 이 연습을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전에 제가 얘기했죠? 아크를 그려라. 이 볼을 맞춰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서 허리 높이에서 허리 높이. 그러니까 허리 높이라는 거는 손 높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슴 높이에서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가슴 높이에서 가슴 높이까지. 절대로 똑바로 미는 건 아니에요. 발을 모아서 만약에 내가 백스윙에서 넘어졌다. 뭐 그러면은 몸을 너무 많이 쓴 거겠죠. 그러니까 넘어지면 자가진단 가능하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치고 나서 넘어졌다? 내 머리가 나갔다는 거죠. 세 번째가 스윙을 할 때 손 높이가 이제 백스윙 탑, 머리 높이까지 가는 겁니다. 스윙의 팔로우도 머리 높이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저는 한 번에 다 클리어를 했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작게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 이렇게 스윙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발의 폭을 한 폭씩 넓혀주는 거예요. 자, 스윙 크게 했으니까 한 폭 높였죠? 머리에서 머리까지. 머리에서 머리까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넓게 머리에서 머리까지. 이 또한 마찬가지로 5분씩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얘뿐만이 아니라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단 드라이버만 발을 모아서 할 때는 볼이 이렇게 새끼발가락 바깥쪽, 그러니까 왼발 새끼발가락이죠? 그쪽에 두고 볼을 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탠스가 조금씩 넓어지면서부터는 왼발 뒤꿈치로 가는 거예요. 다시 정면에서 이제 스윙이 끝까지 갔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하나, 5분, 한 폭 넓혀서 5분, 5분. 공을 3개 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스피드를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풀스윙을 했을 때 3개 안 쳤잖아요. 그쵸? 여기에서도 30%, 50%, 80%.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 체계가 있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발의 폭을 좁혀서 허리에서 허리,
가슴에서 가슴, 머리에서 머리. 그리고 스윙 크기는 크게 가는데 발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스윙을 할 거예요. 다 넓혔으면 스피드를 30%로 쳤다면 뭐 70%로 해도 좋고요. 3단계로 뭐 30%, 70%, 100%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는 나눠서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스피드를 차츰차츰 올려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발을 모아서 스탠스를 조금 더 돌렸죠? 그리고 완전히 마지막에 쳤던 그 스피드로 조금 더 강하게 마지막 강하게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차츰 스피드를 올려가면서 팔과 몸의 싱크를 맞춰가는 그런 좋은 스윙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세요.